1월 마법의 장이 꽃길은 어딘가? 이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은 이제 마지막은 오늘 마지막이죠. 그럼 2018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연기금이 차익 거래 시 증권 거래세까지 면제를 해서 투자를 유도하겠다. 제가 유튜브에 이미 2018년에는 코스닥장이 간다고 대비하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또 이미 코스닥장 활성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주일 전에도 알려줬는데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난리가 났죠. 코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제가 주식 전문가로 한 주식을 공부한 지가 21년이 됐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강세 업종의 종목은 무엇인지, 어떻게 매수해서 나가는지를 알아야 2018년을 대응하겠죠? 자, 그러면 1월에 그러면 꽃길은 어디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죠. 어느 종목이냐? 2017년에는 2015년 12월부터 왔던 반도체,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전기차,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것이 강력하게 갔지요. 그러면 2018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끝났을까요? 자, 업황 사이클에서 이미 제약바이오가 아직도 나가는데 끝났을까요? 주도주로 갈 때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어떻게 나는 대응할 것이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거의 다 공부가 안 돼서요. 그냥 오늘도 단타방에 다 가셨지 뭐. 급등한다고 거기만 가서 있죠. 우동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급등 종목이 빨리 좋아. 그래서 얼른 가서 저 먹고 나와서 또,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려고 가 있습니다. 제 방은 분명한 사실은, 예, 빨리 보려고 오면은 실망하실 겁니다. 천천히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면 그것이 내가 홀로서기가 되고 좋은 주식은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럼 코스닥장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2018년에는 이미 예, 정부에서 일주일 전에 그 거래소 대표가 새로 임명되면서 뭐라 그랬죠? 2018년에는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미 처음부터 일가를 해줬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럼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코스닥에 좋은 종목을 보유했다면 강력 보유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잘라먹다가 2000 그러면 이 저기 26일 날 그다음에 20 뭐죠? 26일 날 27일 날 27일 날 아니죠? 24일 22일인가요? 22일 날로 양 이틀 동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국 양도세를 면하기 위해서 차실에 나간 거죠. 기관과 외국인은 거꾸로 엄청나게 사들였죠. 코스닥을 마치 코스피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코스닥이 활성화된다는 건 동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양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강하게 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안 보고 뭘 봤어요? 그 다음에 22일 날 정부는 또 하나 발표를 했죠. 뭘 발표했냐면 업종별로 자, 4차 산업 활성화의 수혜주에 해당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는 22일 날 국가 과학기술 심의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미래 성장 동력의 특별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 성장 동력 추진 계획을 확정했어요. 거기서 혁신 성장 동력으로는 몇 가지? 13가지를 발표해서 제가 블로그에도 이미 예, 계속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올려줬습니다. 그런 건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응하라,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해드린 거죠. 자,
그러면 혁신성장 동력으로는 뭐다? 빅데이터 첫 번째, 두 번째 차세대 동력, 그 통신, 차세대 통신 뭐죠? 5G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드론, 그죠? 그 다음에 맞춤형 헬스케어,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가상 증강현실, 거기다가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혁신 신약, 예?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여기까지 정부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냐면 13개 분야를 선정하면서 내년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수능에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물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예, 단체 관광을 허용하느냐 아느냐 말이 많아서 예,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확인까지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는 업종 사이클의 종목을 매수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종목들은 정부에서 정책 수혜주로 가는 것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G, 그래요? 빅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지금은 어떤 업종이 가고 있나요? 게임주가 장난 아니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내년에는 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보안주 역시 업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업종에 개인과 큰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건 뭐죠? 코스닥 코스피 지수 차트를 개인과 큰손들이 26일 날, 장난 아니었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뭐죠? 기구가 뭐냐 올리다가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료방송에서 유튜브에서도 알려줬듯이 코스닥의 전고점의 마지막 포인트가 어딜까요? 966입니다. 그죠? 예, 이곳을 통과하면 매물벽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2925포인트까지 올라갈까요? 전고점까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예측은 안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841포인트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눌렀거든요. 다시 반등했죠. 이걸 돌파하고 나면 841도 964.6포인트를 넘어가면 그 다음엔 훨훨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연기금의 어떻게 해요? 글씨를 두번 썼네. 연기금 위탁운영 유형으로 코스닥 투자형을 신설하고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로 인한 차 실현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를 많이 정부에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이 아니라 2018년에는 코스닥을 연기금이 13조를 투자한다고요? 부자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투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좋은 코스닥 종목을 들고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죠? 어떤 쪽에서 나가는지.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번에 제가 이걸 또 한번 이게 제 블로그에 가끔씩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대응 계획 주요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동의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의료진의 진료 서비스,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 그 다음 뭐죠? 자율자동차, 그죠?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아, 그래요? 주소를 잘못 택해서 그랬겠죠? 제가 그러면 주소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차세대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로봇 개발, 그죠? 환경은 미세먼지, 잘 들고 갑니다. 잘 가고 있죠,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그럴까요? 아, 우리 로봇, 저기, 어떤 종목 이렇게 나가나요? 예, 게임주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100m로 나갔나요? 저희가 산 데가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요? 오늘 떨어뜨렸네요. 처음 산게 여긴데요. 아, 여기서 우리 유리 언니 팔아먹고서 다시 샀어요.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장난 아니죠?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지금 처음 산데 여기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뭐죠? 웹젠을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고가 행진을 나가지고 둘이서 다. 웹젠은 여기서 샀거든요. 올라갔다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산 겁니다. 떨어져 또 샀습니다. 이게 뭐예요?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근데 다 팔고 하잖아요. 맨날 이거 잘라 먹으려고 빨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러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그걸 안 합니다.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자, 그럼 또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들고 가는지, 무엇을 사야 되는지 아는 것은 상당히 투자에서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여러분이 다 알았으니까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 종목들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미 곳곳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죠. 어제도 전기차가 어떻게 나갔나요? 아유, 뭐 신고가 나고 나갔죠. 난리 났잖아요. 에코프로 신고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에코프로 오늘도 또 신고가 나가네요. 그죠? 포스코 플랜텍 신고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포스코 캠텍 신고가. 뭐안 간다고 다 버렸죠. 포스코 ICT 신고가. 다 이건 뭔 일이에요, 다. 템플턴 식구는 이게 판게 아니라 더 사면 샀지 안 팔았어요, 아직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단타를 해서 여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또 올라가면 또 자르고 이런 걸안 해요. 좋은 주식은 사서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싶어도 예, 다른 분들한테 지장을 줄까 봐 제가 안 합니다. 통신주는 아직 5G가 어떤 KT에서 어떤 이번에 배당락 검수는 떨어지긴 했는데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아직 통신주는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죠? 통신은 좀 주도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는 건 게임주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그죠? 또 누가 가고 있어요? 아직도 전기차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세마인드 빠져 이런 건안 샀죠. 가는 업종의 사이클에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다 이게 조정받았다고 다 잘랐잖아요. 그게 신고가로 나가잖아요. 가만히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떨어지면요. 아이고, 이 정도 아니라 이거 한번 장대 음봉만 한번 떨어지면 죽는다고 다 팔아버립니다. 진짜일까요? 예, 사막 콘덴서 오늘 또 나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유, 또 나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고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음식료 업종이 나가잖아요. 에? 누가 나가요? 대장이 누구예요? 자, 삼화건대사 나갔죠? 그럼 삼화전기도 나가겠네? 아유, 주의 받았어. 너무 올라갔어, 너무 올라갔어. 진짜. 너무 올라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양식품? 난리 났죠, 뭐. 엠벨리님, 계좌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아유, 너무 멋있죠? 참. 이게 뭐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대장이에요. 얼마 수익 났나요? 처음 산 사람은 이게 얼마 샀냐면요. 처음 산 사람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사갔고요. 지금 300%가 넘었어요. 그러면 삼화콘덴서는 몇 프로 났을까요? 400%가 넘었습니다. 근데 템플턴의 방 식구들은 아직도 매도 사인이 안 나갔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런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겠죠. 계좌를 보내와야 되는데, 처음 산 사람이 6,200원에 샀습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상승하는 종목에 그래서 피라미딩 하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에 여러분이 물타기를 하면 죽어요.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다가, 움직이지 않는 주식 붙들고 있다가 바닥이라고 죽어라 들고 가는데, 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바닥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품이 그냥 명품이 아니듯이 명품 될 주식을 될 만한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피라미딩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양식품. 얼마? 몇 퍼센트 됐다고요? 이 산자리입니다, 전부 다. 유튜브에서 공부하다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 잘 나갑니다. 내가 샀는데 잘 샀나요?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떨어지니까, 아,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면 안 사. 아, 그랬더니 떨어지지 말래요? 황금 열매니 400%예요? 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쉬는 중에 레몬. 제대로 배워야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드디어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요? 계속해서 산 겁니다. 다 여기서 자를 때 우리는 추가 매수. 또 내려갔다가 또 내려갈 때 회장이 살때 우리 또 추가 매수.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4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 60% 수익 났습니다. 더 올라갔죠. 지금은 우리 유료방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전문가님, 나 이제 산 것도 85% 수익 났습니다. 지금 85% 수익 났어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고요. 추가 매수한 사람도 백몇 프로입니다. 아, 엠벨리님은 90%고. 그럼 추가 매수했네요? 아, 여기서 샀잖아, 치매요. 얼마나 몰래 사신 거야? 솔직히 고백해봐요. 8월 달에 샀는데, 치매. 많이도 샀네. 90%안 나왔어요. 예? 얼마나 많이 샀길래 저기 돈이 90%뿐이 안 나. 여기서 산 건데. 야, 참. 그러면 실제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은 쉬운 것 같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잠시 조정해도 못 참습니다. 예? 큰 수익을 놓치기 십상이죠.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고평가가 아니라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 템플턴이 뭐죠? 아니,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더 사야 되는데, 또 샀습니다. 올라갔죠? 떨어지잖아요? 또 샀습니다. 올라갔죠? 아,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이 한 분이 제 방에서 4개월 공부하고 나갔었습니다. 예, 저를 찾아서 오셨어요. 제가 방송사를 옮겼으니까. 찾아왔어요. 들고 갔나요? 여기서 샀어요. 그분은 제가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강제로 사라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전문가님, 나 삼양식품 없는데 살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요. 그랬더니, 아, 샀습니다. 어떻게 됐죠?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간 분이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다시 왔는데, 들고 가요. 그랬더니, 잘랐습니다. 저런, 어떡하냐, 저걸. 다시 사요. 다시 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마 사서 들고 갈 거예요. 이게 뭐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 참지 못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더 사야 되는데, 더 샀죠. 얼마나 갔어요, 지금? 삼양식품이. 예? 300%, 수익이 300%가 넘었어요. 에이, 전문가님 증거 있나? 다 증거 보여드릴게요. 템플턴이 지금까지 잘 자르진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자르죠. 수익이 많이 났거나, 그죠? 얘는 아직 가는 종목이니까 안 자르는 겁니다.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 그럼 두 번째. 사막 콘덴서죠. 처음 산게 2015년 10월 13, 14일 날 양일간 산게 6,200원입니다. 단가가. 그럼 지금까지 팔았나요? 아니요. 올라갔다 떨어질 때더 샀습니다. 어떻게 샀나 보시죠. 첫 매수가 6,200원에 들고 가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일부 매도하고 여기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이
일부 잘랐대요. 못 참겠으니까. 자르고 나니까 다시 가잖아요. 추가 매수했어요. 그래서 8,500원이 된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단가가 올라와서 아쉬웠다고 자기가, 아, 그냥 그대로 많이 샀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어떻게요? 큰 수익을 낼 때까지 이렇게 맞짱 뜨고 갈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400%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자, 그럼 뭐죠?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큰 수익 낼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매도를 권하,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깨가 안 좋아서 치료받는 치료사가 서울리거 뭐 이상한 종목만 들고 있는데 이게 수익 난 걸 보고 자르라고 그러더래요. 수익 뺏긴다고. 근데 오늘 더 올라가 버렸네. 저걸 어떡하죠? 진짜입니까? 예. 네. 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6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에 와서 공부하면서 그분은 1년 회원이십니다. 6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계좌가 진짜 있나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방향에 편승하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하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제 방에 왔다가 이게 지루하니까 어떻게 또 다시 단타방으로 가죠. 그죠? 거기다가 종목 분석을 안 하고 부실 기업을 만졌다가 뭐 3천만 원 잃어버리고 2천만 원 잃어버리고 아우성들입니다. 주식 경험으로 뭐라 그러죠? 상승하는 종목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가고 하락하는 종목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간다. 이것은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 주식시장의 100%의 법칙은 있다 없다 없다.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지루하고 앞으로 오르게 될지 내리게 될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위험도 커지는 거죠. 특히 부실 종목의 경우는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급등하는 것만큼 단기 또 급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들고 가면서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시뮬레이션 하나 보여줬잖아요. 시뮬레이션 보여준 게 뭐죠? 바로 이렇게 간 거예요. 실제로 볼까요? 계좌가 진짜 있나? 전문가님 계좌가 있습니까? 사마콘덴서가 얼마죠? 390? 아니죠.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죠, 이거. 그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357%였습니다. 데스가 114%, 후성이, 예, 삼양식품이 81%, LG전자가 몇 프로요? 80%.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자, 보죠. 사마콘대에서 몇 프로요? 396%. 오늘 400% 갔겠죠? 데스가 얼마요? 120%. 삼양식품 얼마요? 160%. 116%. LG전자 얼마요? 97%. 팔았나요? 한 개도 안 팔았잖아요. 여러분은 8945 아우성 쳤잖아요. 위메이드도 신고가 나갔죠. 팔았나요? LG전자 우선주, 본주 다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들고 가는 거죠? KC텍 둘로 분산해서 줬죠. 근데 다 수익이 뭐요? 76%, 54% 팔았는데? 내 것만 떨어져요? 공부하러 오셔야 되죠. 어제, 템플턴 방에 와서 다른 방에 있다가 템플턴 방에 와서 지금 현재 6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고 가야 돼요? 창구론이 오셨네. 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2년간만 통해도 마이너스 15% 계좌야? 레몬님 공부하러 오셔야 되겠네. 네, 한숨만 나와요. 저기 우리 저 유리원님 아까 엠벨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참구르님도, 이게 참구르님 계좌입니다, 이거.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면 홀로서기가 가능하고, 홀로서기가 됐을 때 내가 투자가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안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광명님, 내년, 2018년에는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장? 코스닥 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하러 오셔야 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공부를 해야 내가 홀로서기가 될수 있잖아요. 자, 가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좋은 씨앗을 심고 인내하니까 거대한 참나무가 되잖아요. 도토리 한 알이 이렇게 될 때까지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몇 대냐고요? 템플턴처럼 이렇게 리뷰원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이렇게 들고 오게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코치를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듭니다. 그죠? 얘는 뭐 했어요?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듭니다. 거의 근데 왜못 참죠? 수성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매일 합니다. 자, 얘도 보면 이때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며칠 만에 나가죠? 어떤 분은 열흘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 이거는 10개월을 참았습니다. 전문가님, 내가 이거 사는데 10개월 참았어요. 이렇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10개월 참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10개월 동안 400%가 나간 겁니다. 와, 10개월 참았더니 10개월 동안 400%가 나간 거예요. 자르긴 여기서 잘랐죠. 저녁 방송에서 3일 연속 매도해라, 매도.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요? 추가 매수한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격 났습니다, 잘랐습니다. 이격 났습니다, 잘랐어요. 또 삽니다, 팔았습니다. 템플턴의 방송은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 갈 때는요, 사정없이 들고 가고 더 삽니다. 아까 봤죠? 어떻게 했어요? 이게 팔았나요? 더 샀습니다. 이격 났다고 다른 사람들은 팔 때, 템플턴은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또 이격 났다고 팔 때, 우리는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와서, 아직도 추가 매수했으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수익률이 작아지면서 돈이 커졌잖아요. 돈이 지금 800만 원을 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늘려서 수익률이 300%가 돼야 되는데 116%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 리무님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우리 유료원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요. 그러면 큰 도움이 받죠. 일곱 번을 추매했대잖아요. 조금씩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토리가 어떻게? 거꾸로 우리 유료원 한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삼성 중공업.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고 삼성중공업이 좋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오기가 생겼죠. 돈을 벌고 싶어서 오기가 생기니까 어때요?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또 떨어졌어. 본전 찾아야 돼. 또 샀습니다. 본전 찾아야 돼. 또 샀습니다. 본전 찾아야 돼. 또 샀습니다. 이걸 몇번 샀다고? 13번을 샀습니다. 13번. 물타기를 13번 넣은 거예요. 올라갈 때 뒤집어져서 올라갈 때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에?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사야지 왜 뒤집어질 때 이걸 왜 사냐고요. 이렇게 13번을 샀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본전이 왔다가 또 꼬꾸라져 버렸어요. 우리 동희님도 제 방에서
1년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가는지를 배워서 이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도토리가 거대한 참나무 될 때까지 들고 가는 것이지, 떨어지는데 그 종목이 좋다고 빨리 본전 찾겠다고 추가 매수하면 여러분은 다칩니다. 그건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식인에서도 여러분을 부추깁니다. 아, 빨리빨리 본전 찾으려면, 본전 찾으려면 어떻게 돼? 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물타기 하세요, 물타기. 객기리님이 그랬어요? 적자 회사가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무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지! 정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라리 잘라야지. 그죠? 차라리 자르라고 그랬는데 전액 자르라고 그랬더니 못 잘랐어요. 50% 남겼대요. 그러니까 또 손실이 또 났잖아요. 50%만 자르고. 자, 이런 계좌를 만들고 싶은 분은 공부하러 오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주식이 편해집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매수는 어떻게 하라?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신속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매수는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다시 가겠습니다. 매수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왜 사요? 이해가세요? 대끼리님, 떨어지는데 사야 될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바닥이 어디라고 딱 예측할 수 있나요? 사이즈님도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땐 그냥 구경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면 기다려야 돼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되죠. 오가닉 티코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안 나오는데? 오가닉 티? 아, 코스메틱. 아휴. 사이제님, 이거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유료방송에 왔으면 알았지. 어떻게? 아휴, 이거 공개해도 괜찮은 건가? 신규 상장 종목, 어떡하라?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라? 매도로 대응하라.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매도로 대응하라. 끝이잖아요, 답이. 아, 스포츠 속으로는 좋은 종목 아니잖아요, 길버님. 그죠? 그냥 싸다는 이유로 사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싸잖아요, 전문가 아니 화장품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 방법이 벌써 잘못됐잖아요. 그죠? 사이즈는 어떻게요?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팔아라. 팔았으면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스포츠 서울. 아유, 제가 이게 종목 진단하면 안 되는데. 진단을, 동희님 한마디만 해. 왜 그러냐면, 다른 전문가의 종목을 얘기하면 내가 추천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담은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예, 길버님, 돈 버는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나오셔서 더 좋은 종목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안 보잖아요. 차트만 봤으니까 대응하기 어려웠잖아요, 길버님. 그럼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너무 늦은 게 어디 있어요? 늦은 게 빠른 거예요. 그냥 붙들고 있으면 더 손실 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템플턴의 방에 와서 바로 이랬습니다. 부실기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대림 PVN 씨를 들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떡해요? 8월 달에 왔습니다. 저한테 손실이 얼마 났을까요? 길버님 너무 늦어서? 그럼 손실이 얼마 났을까요? 자그마치 50몇% 손실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년 장이 엄청난 일인데 지금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손실이 50%가 넘게 나가가지고 잘라지던 거 전전전전 긍긍해요. 그럼 얘가 부실 기업인가요? 아니죠. 잘랐어요. 무슨 일이 벌었어요? 자르고 나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더. 안 잘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전문가님, 나 잘랐습니다. 손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열 손가락 안 자르면 자르는데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까? 잘랐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어떻게요? 더 떨어졌지, 이렇게. 안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르고 어디로 갔어요? 삼양식품으로 갔습니다. 4개월 공부 졸업하고 가면서, 전문가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님 60% 났습니다, 수익이. 아유, 그때 자르길 잘한 것 같아요. 안 잘랐으면 속 터질 뻔했어요. 8월 달에 와서 60%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더 올라갔지요? 지금 아마 85% 났을 거예요. 길버님은 늦은 게 아니고, 늦은 게 빠른 거예요. 공부가 더 중요해요. 뭘 어떻게 사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스포츠 서울이 아직 업종 사이클에 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럼 배우는 게 좋죠? 자, 또 갑니다.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업종에 가는 걸 사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종하면서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가기만을 바라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빨리만 갔을까요? 예? 삼화콘덴서가 빨리만 갔을까요? 이 떨어질 때 뭐라 그랬죠? 못 사게 막았습니다. 떨어지잖아요, 계속. 그런데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한 거예요. 또 나가면서 또 추가 매수한 거예요. 그럼 이 떨어질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템플턴 식구는. 구경만 했어요. 이걸 배워야죠.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런데 개인 투자는 거의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물타기하죠. 어떻게? 빨리 본전 찾으려고. 그랬다가 뭐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항복해. 항복하고 자르고 나는데 도망가.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조정을 기다릴지 모르고 자신만 빼놓고 간다는 생각에 쫓아가서 매수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또 사요. 점점 점점 더 떨어지면 더 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조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인내심을 배우면서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갈때 인내는 어떻게? 황금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야말로 황금이다. 좋은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인내했을 때 황금을 줬잖아요. 무섭죠? 템플턴의 방에 공부한 사람들은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석 투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피라미드는 계속해서 이제 90%뿐이 안 된다고. 그런데 돈 크기는 얼마나 커졌을까요? 수익률은 90%뿐이 안 됐지만 여기서 여기서부터 살 때까지는 엄청난 거예요. 삼양식품이 8월달에 이분도 엠벨리님도 8월달에 샀다 그러니까 제가 제 방에 올 때가 8월달이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8월달에 와서 사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90%뿐이 안 났지만 돈 크기는 얼마나 수익률은 커졌을까요? 수익률은 적어지는데 수익 액수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자꾸 가는데 잘라가지고 수익, 큰 수익 낼 거를 먹지를 못하니까 떨어지는 종목이 포트에 있어도 좋은 기업이라면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며칠 만에 나가버립니다. 아유, 나고 난 맞아. 난 급해 성격이. 그럼 급한 데 가셔야지, 뭐. 기업의 가치를 보지도 않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스포츠 서울은 기업의 가치를 보지도 않고, 과연 이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큰가? 시가총액이 476억인데, 기업의 가치는 얼마예요? 예? 기업의 가치는 135억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예요? 돈은 제대로 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다는 이유로 사야 될까요? 에이, 1600원짜리 바닥이니까 바닥 사면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바닥으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좋은 주식을 하락할 때 오히려, 그죠? 아까, 예? 이런 종목이, 삼양식품이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 우량해서 가다가 조정을 하면 더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팔아버립니다. 그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사야 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저 가치를 보지도 않고 매수했다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하락하면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절대로 안 팔아. 왜안 팔죠? 손실 났으니까요. 본전 줄 때까지 죽어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정지! 깡통!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아니야, 본전 줄 거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러다 50% 손실 났으니까, 1억을 몰빵했다. 50% 손실 났으니까. 빨리 잘라요. 큰일 납니다. 에이, 전문가님. 본전 찾을 때까지 난못 팝니다. 속상해서도 그냥 들고 갈래요. 결국은 뭐야? 1억을 다 뺏겨버렸어요. 왜요? 상장 폐지됐으니까. 그게 KNC 글로벌입니다. NTPI였었죠. 우리 유리온 친구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또 뭐, 이거? 서울 이거? 이런 거 붙들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유, 싸다고 생각해서 샀더니 절절절절 내려가가지고, 그죠? 싸다고 생각해서, 예, 싸다서 좋아서 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이, 1000원짜리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얼마요? 325원입니다. 거기다 뭐예요? 감자가 됐습니다. 뜨거운 감자 맛을 보면 어때요? 내 돈이 더 뺏기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그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투자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라는 주식 교권이 얼마나 귀중한 투자 방법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수는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 대응하고 매도는 신속하게 50대 50으로 분할 매도하는 방법만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은 손실을 줄이면서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죠. 그 전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돈 버는 기업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 기업이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정석 투자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일주 특강에 와가지고 저는 좋은 종목, 정석 투자해서 돈벌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꾸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방에 일주일 딱 일주 특강을 공부하고 나서 야, 좋은 주식을 들고 가면 돈 버는 길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되죠? 트레이더에 미쳐 있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이거 참 보여주셔서 말까지 진짜 갈등이 무지하게 생기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최근에 또 있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유리원이 4개월 공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 종목을, 제가 추천한 종목을 거꾸로 갔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이게 종목이다. 가만히 있어 봐요.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보여주면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보고요. 이게 유료 회원들한테 공개하는 건데, 아이고, 공개하는 건데 진짜로
그럼 여러분이 깡통 났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자,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기본하는 기업이라는 게 뭐죠? 기업이 기본한다는 건 뭐죠? 기본한다는 것은 부채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이 500 이하, 퍼가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골라서 종목을 검색해서, 헤라님도 어서 오세요. 골라서 무작위로 샀습니다. 그래서 333만 원씩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2007년에 사서 지금까지 2017년까지 들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68%입니다. 그럼 1억이 얼마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길버님은 길버님이라고 아까 누구죠? 리무님? 아니 돈을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서 가만히 있어도 안 까먹는데 까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하는 기업을 안 샀잖아요. 아까 누구지요? 스포츠 서울. 예. 이건 유료 방송에서 보여주니 더 많은 자료가 있죠. 요거까지만 보여줄게요. 얼마예요, 그러면? 끔찍하죠? 근데 뭐한 거예요? 몇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마이너스만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갈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10년, 12년 시뮬레이션, 30, 20년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우리 일원들을 흔들리지 못하게 막고 가는 건데 단타하던 사람들은 와서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흔들려서 나갑니다. 며칠 공부하다가 에이, 나건 안 맞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에휴, 급해. 빨리 가서 급하게 먹어야 돼. 지금 내가 손실 난게 얼만데. 그거 복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사갖고 언제 가냐? 늦을 때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 길을 저걸 보여줬잖아요. 기본하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기업을 저렇게 들고 가면 큰 돈을 벌고 앉아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면 무슨 종목 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자, 네 번째 갑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어떻게 한다? 이거 최근에 사가지고 잘 나가지.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매수하여 올랐다가 떨어지면 올랐다가 떨어지면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이거 처음 매수했는데 고통 딱 오니까 어때요? 못 참습니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좋은데 왜 파냐?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왜 파냐?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 수익은 커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고통을 못 참아서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전문가님 흔들려요. 자를까요? 뭘 잘라요? 더 사야지. 아, 가잖아요. 가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됐나요? 휴원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봐요. 참. 에? 아니 이게 뭐뭔뭔 일이 있어요? 여기서 수익이 지금 얼마인지 생각해봐요. 또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무료 방송 제가 하는데 우리 유료원이 이 종목 갖고 있었거든요. 언제 샀게요? 언제 샀어요? 처음 산게 여기서 샀습니다. 또 샀어요. 올라가서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여기서 산 거는 임원들이 예, 이 회사 임원들이 사는 걸 보고 우리도 야 이거 좋은 일이다. 추가 매수해라.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웬걸 올라갔죠. 떨어지니까 뭐라 그러죠? 무료 방송하는데 우리 유련이 귓속말로 저는 귓속말을 못 씁니다. 회원들만 쓸수 있는 거지. 전문가님 전문님 아니 저거 툭 떨어지는데 팔까요? 아 좋은 주식인데 왜 팔아요? 더 사야지. 주가가 변동성이 오는데 좋은 주식이면 더 사야 되는 거지. 파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조정이 여자 인내하기 힘들어 귓속말로 매도할까요? 인내해야지. 수익은 뭐예요? 인내하니까 커졌잖아요. 애니아트님, 어서 오세요. 인내하니까 커졌나요? 지켜볼까요? 아이고. 대주, 전자, 재료. 아이고, 오늘 또 올라가서 신고가요. 그러니, 템플턴방 여기서 잘랐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죠? 여기서 잘랐으면 귓속말로 잘라고 싶어서 몸서리 쳤는데, 템플턴이 더 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고가로 가버리네. 잘랐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사고 있죠? 아까, 누구죠? 리무님이, 예?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떨어지는데 더 사라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더 사라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엠벨리님 몇 프로 나신 거야? 에? 팔았나요? 아유, 너무 좋아. 여기서부터 사갖고 임원 사라, 더 사라, 더 사. 제발, 더 사. 참, 이렇게 해서 신고, 240%예요? 참, 말도 안 돼. 그죠? 진짜 그럴까? 한번 볼까? 아유, 참. 자랑하지 말고 빨리 저기 계좌 좀 보내주세요. 그죠? 이거. 봐요. 이때 샀으니까. 이야, 엄청나다. FNF도 장난 아니야. 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템플턴의 방 종목들이 난리도 아니야. 이게 신고가를 또 나갔네, 이거. 아유, 얼마야, 이거. 끔찍한데. 180%. 그럼 여기서 산 거네, 우리가? 야, 이게 얼마야. 240% 났다, 그러니까. 맞네? 아유. FNF는 안 갔나요? 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는 거는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템플턴 방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 떨어질 때 우리 유료원들이 흔들렸거든요. 전문가님, 아유, 떨어져요, 떨어져. 샀는데. 아, 샀는데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사. 좋은 일일까요? 네, 8월 달에 오셔갖고. 이 지금 얼마나 갔어요? 네? 240%까지 갔다가 지금 200%나 있습니다. 팔았나요? 아직 안 팔았어요. 팔라고 신호를 줘야 팔잖아요. 뚜껑을 안 열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리원들이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때큰 수익이 나는데, 잘못 투자를 배워가지고, 예? 차트로 간다고 차트 가서 샀다가 정지당하고 깡통된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갑니다. 뭐죠? 상승장에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타지 마라. 하루하루 주가의 등락은 거의 100% 유연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편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기주의 편승에도 지양해야 되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은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몇천만 원을 벌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은행 몇천만 원을 벌고도 흔들지도 않고 끄떡도 안 하잖아요. 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기업을 매수했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자꾸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가는 100% 이상 올랐다고 거의 무서워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이, 전문가님, 얼마요? 30%만 올라서도 흔들려갖고, 뭐라 그래요? KB금융? 볼까요? 어떻게 됐나? 어제 떨어뜨렸죠. 신고가로 나갔는데요. 이것만 떨어지기만 하면 벌써 죽는다고 난리 납니다. 아유, 전문가님. 이제 은행주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주 끝났습니다. 템플턴은 은행주 끝나? 더 사야지. 템플턴은 은행주 끝났다고 그러는데 더 샀어요. 저 사람들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가? 기업의 가치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싶으니까 더 사는 거예요. 그죠? 엑스원의, 그죠? 가치 투자 전문가가 처음 와서 당연히 단타에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는 굉장히 적응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사서 어디까지요? 이렇게 지금 들고 가고 아직도 매도가 안 나간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삽니다. 기도 안 차지요.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떨어질 때 템플턴의 식구는 더 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기업을 믿었으니까. 템플턴을 믿었나요? 기업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 올랐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좋은 기업인지 아니 기업의 가치를 믿고 네?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만이 이걸 들고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뭐에 더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템플턴의 방의 종목들을 갖다가 단타를 해도 여러분 깡통 안 나요. 좋은 종목을 했으니까. 저는 하라고 그래요. 급등 나가면 잘라 먹으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파루 같은 거 그랬습니다. 급등 나갔죠. 뻥 나갔습니다. 전문가님이 참고 가다가 아유 전 도저히 안 되겠으니 갑자기 급등 나갔는데 어떡할까요? 내일 잘라 먹어요. 우리 참고로님 들고 가다가 아유 손실 났습니다. 20% 손실 났습니다. 갑자기 급등 나갔습니다. 매도. 네 안파라님 어서 오시고. 그래갖고 잘라 먹었어요. 바닥에 오면 또 사라 그랬어요. 그죠? 기업에 대한 믿음이 기업이 돈을 버는지 살펴보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는 기업 분석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장기 투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정지되고 깡통되는 겁니다. 위노바. 이제 3월 31일이라 되면 많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됩니다. 장기 투자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정확히 돈을 잘 버는지 그걸 우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동업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친구가 돈을 못 버는데 여러분이 동업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주식은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 동업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면 여러분을 깡통에 난다고 땜이라도 깡통이 안 납니다. 깡통 나라고 땜이라도 깡통이 안 나는데 친구한테 동업할 때는 절대로 돈 잘 버는지 보면서 기업을 매수할 때는 차트만 보고 기업을 보지 않고 동업한다고 장기 투자하다가 정지당하고 깡통당하는 겁니다. 우리 유리원도 여기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현대상선에서도 손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5대1 감자당했으니까. 하택은 깡통나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실랍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믿음, 기업을 돈을 버는지 살펴보면서 시작되어야 되고 오히려 주가가 대세 전환을 하고 상승하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면 강력하게 보유로 대응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삼화전기죠. 전문가님, 대번에 우리 유련도 그랬습니다. 아, 전문가님 수익도 안 났어요. 아유, 어떡해요. 아, 매수했다 올라갔다 다 떨어져갖고 이제 팔아버릴까요? 여기서 샀는데 나는 어떻게 손실이야? 아, 더 사. 더 사요? 더 샀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갔나요? 우량한 기업의 주가 조정은 수익을 챙기기 위한 절호의 매수 기회인데 그걸 못 사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더 사.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더 사.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럼 도망갑니다. 아이고, 더 올라갔네? 아, 여기서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더 샀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아, 수익이 저 80% 났습니다. 나는 50% 났습니다. 이러고 있어야지. 아, 여기서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아, 전문가님, 속상해요. 돈 잃어서 속상해요. 에이, 이렇게 가다가 돈 다 잃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막 항의합니다. 제가 잘 들고 가시죠. 좋은 기업을 왜 그렇게 못 믿어서 그래요? 좋은 기업은 믿어야 돼요, 기업을. 템플턴은 믿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익이 80% 나니까 이제 입이 쫙 벌어지죠. 아, 저는 50% 났습니다. 전 몇 프로 났습니다. 이게 바로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뭘 보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하는 거죠. 돈 잘 버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거 돈을 잘 벌고 가는데 이걸 안 사고 뭘 사요? 또 굳이
삼화? 돈 못 버는 삼화전자를 사요. 어떻게 써요, 그러면? 삼화전자를 사죠. 그럼 어때요? 급등 나갔다 급락해버리죠. 급등 나갔다 급락해버리죠. 그 이놈은 왜 자꾸만 더 가냐? 기분 되게 나쁘다. 아니, 이놈이 끊임없이 올라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걸? 쫓아가서 사버릴까? 쫓아가서 사버릴까? 아니, 근데 사막 콘덴서는 미쳤나봐. 그죠?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들. 와, 진짜 무섭다. 400%가 넘었으니, 어떻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템플턴이 줘서 추천할 때 그냥 와장창 살 걸, 그냥. 하, 천만 원만 담았으면 지금 얼마야, 400%면. 4천만 원을 보는 거잖아. 아휴. 왜 그때는 그렇게 템플턴 전문가가 못 믿어왔을까? 그죠? 참그러님. 이때 천만 원만 담았으면 지금 4천을 벌고 있잖아. 이야, 아쉽다, 정말. 그때 그냥 믿고 그냥 질렀어야 되는데. 그, 이제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있나요? 예,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아유, 전문가님.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징글징글하게 안 갑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안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1년간 투자하면서 기다리는 투자가 있어요? 템플턴의 망해서 3일만, 아유, 저 일주일만 빠져도 도망가 버려요. 그러기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잃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다 또 전문가 따라가다 또 잃고, 맨날 쫓아다니다가 돈 잃고 앉아있어요. 공부가 본인이 돼 있지 않은 걸 모르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해요.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유했다면 어때요? 1년 동안 못 간 게 1년 만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좋은 종목이라는 게 뭐죠? 한스 바이오메드. 부실 기업일까요? 천만에요. 부실 기업일까요? 역시 돈 버는 기업이었어. 와, 돈 버는 기업이었어. 그 템플턴을 믿고 그냥, 아, 돈을 잘 벌어.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었어. 1년 동안 안 갔어도 1년 만에, 1년이 뭐예요? 단 2개월 만에 다 올라가 버렸어. 1년 동안 못 간 게 2개월 만에 수익을 다 줘버렸어. 주식격언에 이런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누운 만큼 가리라. 누운 만큼 벌정들이 단 2개월 만에. 이렇게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내는 거고, 좋은 주식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꾸준히 가고 정상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트레이더다고 그 오늘 조금 줬고 잘라먹고 마음은 불편하고 오늘 또 잘 안 되면 손절해서 나가고, 그 템플턴의 식구는요, 좋은 주식 사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들고 왔는데 몇 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한 거라고는 뭐예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저축했잖아요. 시뮬레이션도 아까 보여드렸죠. 거꾸로 우리 유료원이 제 시뮬레이션을, 제 종목을 갖고 거꾸로 가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7년 동안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손실만 봤대요. 제 방에 오신 거예요. 4개월을 공부해요. 유튜브를 듣다가 제 방에 4개월 있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가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익 나서 웃죠. 그래서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을 7년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 수익률이 얼마더라? 290몇 프로던가? 그런데 자기는 돈만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1억이 3억 2,500인가 되는, 3억 3천인가 되더라. 그러니까 323%인가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3년 동안 돈 벌 수, 7년 동안 돈 벌어야 되는데 돈만 까먹고 댕겼잖아요. 그러다가 템플턴 방에 와서 4개월 공부하고 지금은요. 지난번에도 글 썼다고 또 선물까지 받았어요. 예. 네, 그죠? 이런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이 가는 투자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